오르막길.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많이 더운 것 같죠? 네, 엄청 덥습니다. 엄청 덥습니다. 오, 들리는가? 파도 소리가. 선풍기를 강풍으로 틀어놓은 것 같은데. 자, 친구들, 도켓이 말했던 대로 지금은 모르는 데에 왔습니다. 우! 자, 이 도켓이 알기론 말이야, 친구들. 모르는 데는 산책로야. 바다뷰를 쫙 보면서 걸을 수 있는 산책로. 자, 도켓과 함께 모르는 데는 어떤 곳인지 알아가 보자고. 자, 팔로 팔로! 팔로미! 구독, 좋아요, 알림! 꼭꼭 눌러주세요. 야, 오르막길. 분명히 피디님이 분명히 해안가를 바라보면서 걷는 산책로라고 했는데 시작과 동시에 오르막 올라가 볼게. 땀 좀 나지만 하지만 또 사람은 내가 사람은 아니지만 뭐든 긍정적인 생각 해야 되니까 도켓이 또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원 투 원 투 원 투. 도켓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벌써 좀 헤개거린다 친구들아. 미안하다. 프로적인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마음 같지가 않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많이 더운 것 같죠? 네, 엄청 덥습니다. 엄청 덥습니다. 아유, 죽어납니다. 친구들. 여기 보면, 왼쪽으로는 화순대. 왼쪽으로는 화순대.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전망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지? 도켓은 동네 반바퀴. 그래서 남자는 직진 아니겠어? 좌측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직진으로 갈게. 자, 오늘은 너무 행복한은 좀 그렇지? 자 아우 좋다. 이게 자연이 완전 자연 속에 빠져있는 것 같구만. 야오 체키 원투 이런 데 좋은 게 음수대가 있어. 음수대가 바로 음수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바로 마셔주면 돼. 그냥 지하수 깨끗한 물이지 아주. 그냥 이런 거는 남자답게 알지. 그냥 머리 딱 박고 이렇게 꿀꺽. 자, 도켓은 여기 보여 친구들? 여기 안내도지. 안내도 안내도를 보면은 도켓이 현재 있는 위치가 우리가 여기 헬기장을 지나 여기 왔어. 자, 여기서 도켓은 전망대를 갈 거야. 전망대. 여기 전망대에서 바다가 아주 기가 막히게 보인다고 하니까 도켓과 한번 가보자고. 우리끼리. 오, 친구들 들리는가? 바다 소리가 도켓 귀에 들리는데. 여기 나무들 사이에서 바다가 보이는 것 같아. 야! 와! 바다다! 야! 친구들, 너무 시원하다. 야, 마치 이거 집에서 선풍기를 강풍으로 틀어놓은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시원해. 도켓 이제 좀 살 것 같아. 너무 좋다. 아니 이게 아까부터 이렇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제 바다가 나오는 거야 진짜. 친구들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에도 바다가 뻥 뚫려 있고 그리고 왼쪽으로 봐도 바다가 뻥 뚫려 있네. 이게 도켓이 또 파쿠르의 달인 아니겠어? 이럴 때 그냥 확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알지 친구들? 혹시나 우리 어린이 친구들 장난칠까봐 그러는데 넘어가면 안 돼. 알겠지?
파도 소리가 도켓의 발걸음을 아주 가볍게 아주 아주 가볍게 만드는구만. 좋아, 도켓이 드디어 우리 친구들에게 내가 보고 있는 이 멋진 뷰를 선물해 줄게. 조금만 더 가보자. 야, 근데 친구들 여기 전망대는 일반적인 전망대 좀 다르네. 혹시 눈치챈 친구들 있으신가? 이것 봐. 이건 사실 전망대라고 보기보단 우리 군대를 갔다 온, 군대를 다녀온 우리 구독자 친구들 알겠지만 초소에 가까워. 와우! 와, 친구들 봤어? 피디님 이거 좀 보여주세요. 와, 이것이야말로 바다 뷰 아닌가? 와, 이거는 이거는 5,000원은 내야, 아, 5,000원 내야 돼. 5,000원은 친구들 이거, 와, 바다 뷰, 이것이 바로 씨뷰, 씨뷰. 아, 바다 뷰에 빠져가지고 설명하던 걸 깜빡했네. 이거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이게 여기 예전에는 군사용 시설이었네. 딱 보니까 아마 여기서 적들을 이렇게 유시하면서 아마 근무를 쓰셨겠지, 서셨겠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현재도 가슴 아픈 역사를 계속 지니고 있지. 그리고 여기 밑에 봐, 피디님 밑에 좀 보여주세요. 여기 밑에도 보면 여러 초소들이 이렇게 도켓의 눈에도 보여. 아마 저기서 우리의, 자, 무른대, 어? 무른대가 이렇게 좋아. 너 높은 나무와 그리고 드넓은 자연광경, 무엇보다 전망대와 때 보이는 이 바다뷰. 아, 사실 도켓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끝에 이렇게 와서 바다뷰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지? 두 번, 세 번까지도 올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좋아서 다음번에는 치치랑 핑핑이랑 상큼이랑 같이 소풍 오듯이 와서 우리 친구들한테 또 무른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주도록 하겠어. 자, 그럼 도켓의 동네 반바퀴는 여기까지 하고 친구들, 종료하기 전에, 나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할게.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